안녕하세요, 밥슈틀입니다. 오늘은 파리의 핫한 브런치 카페 몽부게를 소개합니다. 365일 항상 웨이팅이 있지만 생각보다 회전율이 빠른데 산뜻하고 따뜻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. 메뉴판은 QR코드네요. 먼저 연어 아보카도 에그 베네딕트입니다. 연어와 베이컨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연어가 끌리더라고요. 가장 좋은 건 달걀이 반숙으로 되어 있어 잘라먹는 재미가 쏠쏠한데 노른자 흐르는 모습이 식욕을 엄청 자극하네요. 베이글 아보카도 달걀을 층층이 쌓아 체다치즈와 홀랜다이즈 소스 노른자를 찍어 먹으니 환상적이더라고요. 더군다나 하나 다 먹었는데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아있어 양까지 매우 훌륭해 줄 서서 먹는 이유를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다음으로 초코베리 팬케이크입니다. 보시다시피 크기와 양으로 접시를 가득 채우는데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이 빠질 수 없겠죠. 많이 뿌려줄수록 더 맛있으니 아낌없이 듬뿍 뿌려줍시다. 메이플 시럽이 흐르는 자태가 군침을 돌게 하네요. 단면을 보니까 남자 손바닥 크기 팬케이크가 다섯 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잘 잘라 산딸기까지 얹어 먹고 헤이즐넛도 잊지 말고 먹어줍시다. 거기에 커피 한 모금 딱 해주면 금상첨화죠. 아까 메이플 시럽 많이 뿌린 것 같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뿌려줘야 촉촉하더라고요. 맛있게 먹고 나와보니 아직도 서 있는 줄이 가게 인기를 실감하게 해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밥슈틀이었습니다.